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분명하게 뜨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할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도 기쁘게 여긴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떻게 고난이 기쁠 수 있는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죠.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좋죠. 고난을 억지로 참을 수는 있지만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는 말은 아무래도 좀 이상한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고 또 교회를 위하여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이 닥쳐올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 정말 궁금한 일이죠. 네.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하면서 고난당하는 것까지 기뻐하면서 전했던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복음인가? 지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죠. 우리들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 없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뚜렷하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유대인과 그 아닌 사람으로 갈려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 복음은 그 이전에는 비밀스럽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이 완전히 모든 민족에게 열려졌음을 알고 그것을 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로서는 고난 당해도 기뻐할 만큼 놀라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또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정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일 수밖에 없지요. 이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로새 교인들, 이방인이었죠. 그들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도 구원해 주셨는지 안 해 주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시는 것. 그 골로새 교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신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은 기뻤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안에 임하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무기력하게 늘 염려가 많고 그리고 죄에 자꾸 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어울리지 않잖아요.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잖아요. 제가 집회를 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큰 소리로 다 아멘입니다. 알기는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부싸움 못하고 사시죠? 대답을 못해요. 아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해놓고 부부싸움은 계속하고 사신다. 아니, 부부싸움 하나 못 말리시는 예수님 믿을만한 분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부부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이제 은밀한 죄는 다 그치셨지요? 대답을 못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은밀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밀히 죄짓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실제로는 머리로 들어서는 알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형리 전도를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접 기도까지 하신 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가슴을 가리키면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고백이 나와야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해놓고도 실제로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알기만 하지 실제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을 들으면 좀 충격받아야 되잖아요. 놀랄만한 말씀 들으면 좀 놀래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아니, 피리를 불면 좀 따라 춤을 추고 정말 슬피 울면 같이 가슴을 치며 울어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반응이 없는,
말씀을 듣지만 충격적인 말씀,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당시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그대로 지금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임하셨다 그랬다면 아, 그 놀라우신 복음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정말 제 안에 계셨습니까? 제 안에 계십니까? 그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실 겁니다. 뭐 예배당이 크다든지 사람이 많이 모였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는 주차장이 작으냐든지 뭐 오늘 이 나와서 하는 우리 찬양팀들이 참 너무나 잘한다, 놀랍다, 충만하다, 또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뭐 지금 예배당 안에 난방이 뭐 따뜻하다 춥다 별의별 생각이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한 가지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막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세요. 두 세 사람입니까? 3천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니까 예배당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찬양팀이 어떻고 뭐 주차장이 어떻고 교회가 너무 멀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예배당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목사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기도에 가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면 항상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은혜는 설교하는 설교자가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찬양할 때부터 은혜고 성경만 읽어도 은혜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인 우리 가운데 계신 것도 우리 예배의 모든 것을 바꾼다면,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건 인생 뒤집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뭐 우리 집이 이렇쿵 저렇쿵, 내 직장이 이렇쿵 저렇쿵 그렇게 말할 게 없죠. 주님과 함께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면 내 지금 사는 형편이 어떠한지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니 세상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내 삶의 형편과 환경은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불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얼마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알면 믿음과 소망, 사랑 외에는 우리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랑뿐이죠. 사랑이 제일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 바라보면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 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바라보아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죄가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유혹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게 사실인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 정말인가?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설교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랐다는 말은 안 계시다는 말과도 같잖아요. 저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야? 아니 그런데 왜 나는 모르겠지?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잖아. 그 말을 상담을 못 하겠어요. 교인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아버지 쫓겨나는 거죠. 목사인 아버지가 그 목사 아들이 예수 안 믿는 데더라. 쫓겨날 일이에요. 누가 알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척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믿는 척 하는. 너무 두려웠어. 이 말씀이 은혜가 아니고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난 믿어지지는 않아. 저는 그렇게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아니, 내가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라는데 이러고도 내가 신학교 가도 되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그때 그 말씀을 그냥 귓전으로 스치듯이 지나버리지 않고 제가 두려움으로 받았어요. 이 말씀이 진짜라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런데 내가 도대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갈망과 그 간절함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 주님 정말 제 안에 계십니까? 계시면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정말 제 안에 계신 게 맞다면 그러면 나도 주님을 알아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제 갈망에 너무나도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왜? 주님이 그걸 더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고 녹음으로 듣는 분들까지도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제대로만 반응하면 놀랄 말씀이면 좀 놀라게 충격이면 좀 충격으로 다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받는 것도 기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유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왜? 전해지는 복음이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28절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말 뜨거운 확신이고 기쁨이고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진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돼.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다고 확신했어요. 28절 하반절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도 기쁘게 그렇게 여긴다고 한 말이 이제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것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살고 죽는 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도 아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나니까. 29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 그것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엄청나요. 무슨 은혜를 더 받을 게 없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 뭘 더 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YM의 유명한 예언사 역자인 진 다니엘 여사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이것저것 사역이 많아서 그만 탈진해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데 어느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자매예요. 진 다니엘이냐고 찾아와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주래.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면서 진 다니엘의 손을 잡으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래. 그 말을 전해주래. 그러고는 돌아갔어요. 진 다니엘로서는 정말 충격이에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대. 그러고 갔으니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병상에서 조용히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때 주님이 진 다니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니, 그렇다면 왜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나를 주었어. 그러니 너는 너를 나에게 주면 충분한 거야. 내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건 다 내가 하는 거야. 너가 하지 못해도 걱정 안 해도 돼.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충분해. 진 다니엘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충분하다니. 그때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없이 누워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래서 그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몸은 비록 쇠약해져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의롭지도 또한 공허하지도 않음을 깨달았다. 며칠 동안 나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내 위로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먼 곳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좋은 느낌이었다. 나는 격려를 받고 용납받았으며 사랑받았다. 그분은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셨다. 진 다니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사역의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 놀랍게 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을 때 최고의 선물을 뭘 주시고 싶으실까요?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건강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선물을 주고 싶으실까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모든 기적이 주님께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알고 나면 나는 죽고 예수로 그냥 사라지는 거지 뭘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가장 놀라운 복인데. 여러분, 축구팀이 졌다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두 번 그랬습니까? 한두 번? 네. 아니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아, 축구팀 정도예요? 아, 사업이 망해가지고 마음의 좌절 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아니 정말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건강 자신했던 사람이 병으로 쓰러지는 일도 많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대도 가지고 꿈도 가지고 재산, 돈 그리고 시간 다 투자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좌절이고 실패고 배신이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좌절로 실패로 끝날 것을 위해서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진짜 확실한 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다면 왜 나는 주님을 보지 못하나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천사, 응답을 가져온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거의 죽는 것 같았어. 그 천사의 영광을 보는 것만 감당을 못해서 완전히 땅에 쓰러져서 그냥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 9절입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천사의 영광을 보고도 이 정도라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어요?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해요. 이 다니엘이 보았던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영광을 못 보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떻게 오셨나요? 주님이 인도하셨다니까. 주님이 오늘 교회 오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그때 그 주님의 인도하심 그 감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에만 주님의 인도를 받으실 겁니까? 부부생활에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직장 일에 주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을 이끌고 계세요.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역사하고 계시다니까.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아주 좀 비판적이시고 또 굉장히 논리적인 어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 내적인 치유도 받았고 건강도 회복되었고 건강한 둘째 아이도 얻었고 직업상의 여러 고민도 해결받았고 아내와의 신뢰도 더 깊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더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요즘은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같은 아주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그런 책들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난 경험을 기록한 책들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고 재미가 있습니다. 놀랄만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사람 변합니다. 좋은 것도 달라지고 바라는 것도 달라지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그러면 가정, 일터, 모든 삶이 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나는 은밀한 죄를 다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면 좋아요. 죄는 억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그 생각 하나 분명히 기억하고 사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죄 다 버리게 해주십니다.
싫어지면 끝난 거예요. 죄짓기 싫어지면 더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좋아요. 지금 그렇다면 그 상태대로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쁨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아, 속에서부터 기쁨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내 안에 계십니까? 나도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 삶을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주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중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도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내게 있어서는 정말 간절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간절한 소원이고 여러분의 갈망이시라면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그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정말 제 안에 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과 간절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말재주가 없는 종이지만 하나님 주의 마음에 진심으로 담아 하나님 증거한 말씀 위에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마음이 깊은 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이 바뀌고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땅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행하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기적이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정말 충격적인 복음을 주님 전했습니다. 종의 말재주가 부족하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부족한 종에 증거한 것을 통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역사하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역사 허락해 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며 하나님 가정도 집안도 다 달리 보이게 하시고 일터도 하나님 우리의 사업의 현장도 하나님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사랑만 하며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여, 이제부터 주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도 계속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헌금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주님 기쁜 마음으로 선교헌금, 감사의 예물, 그리고 하나님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 감사를 주여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싶으신 것이 많으신 것을 믿습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이 주시고 싶은 그 은혜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부어주소서. 심령의 은혜가 넘치고 병든 몸도 깨끗이 고쳐주시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며
성도의 기업에 은혜를 더하시고 먹고 있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베풀고 나누고 도우며 살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정말 정말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는 역사 주소서.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렬 선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속히 풀려나게 해주소서. 중국 청년 130명 초청해서 우리가 예수 동행 세미나 합니다. 그 중국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중국의 미래가, 중국 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마음의 심령에 계신 주여, 주께서 선교사님들을 지키고 친히 인도하소서. 온전히 주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선교 헌금 작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헌금도 작정하고 기도로 섬기며 우리도 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